전하, 겸사복 강채윤 들어싸옵니다. 전하, 찾아계시옵니까? 어째 혼자 온 것이냐? 전하께서 강채윤을 부르시어 편전으로 갔답니다. 뭐라? 해서 주자수에서 그런 걸 보았단 말이냐? 예, 전하. 그 소상히 한번 말해보거라. 그게 소인이 물을 뒤집어 쓰고 주자수로 들어갔사온다 말입니다. 그 자를 쫓지 못하고 그 나인만 안고 불 속에서 나왔사옵니다. 그 화재가 나기 전에 너는 주자수 앞에 가 있었다던데 맞느냐? 예, 전하. 그 자의 행적을 쫓다 보니. 어찌 주자수인 것을 알았느냐? 그게 말해보거라. 그 괴한이 윤필학서를 납치할 때 말이옵니다. 소인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일어나도 되겠사옵니까? 그러거라. 그렇게 날랜 자는 처음 보았사옵니다. 아니, 날래다기보다는 마치 하늘을 날았던 것 같사옵니다. 나무 위에서 펄럭이도 내려와서는 이렇게 윤필학사를 잡곤 이런 자세로 무슨 일이냐? 송구합니다, 전하. 하오나, 이곳은 편전이옵니다.